뭔가 포가 쏟아지고 총이 쏘고 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무력의 충돌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세계 각국에 있어가지고 큰 뭔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관계가 네. 진짜 전쟁이 날까요? 제가 작년 한 10월달인가 11월달에 올린 그 올해 국운 기억나세요? 올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운기 자체를 이제 쿠데타의 운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이면 기억이 날 겁니다. 내년은요, 쿠데타의 운기입니다. 전쟁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저기서 총소리와 포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2등, 3등, 그런 이제 아래에 있는 그런 운기들이 땅을 뒤엎고 일어나는 운기다.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밭갈이를 하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춘추 전국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특히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 굉장히 급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전쟁이 나는 게 아닐까,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뭐 이제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뭐 각국의 뭐 주요 대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한 번 더 공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야, 요거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야, 요거는 뭔가 포가 쏟아지고 총이 쏘고 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일단 해주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 그런 무력의 충돌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악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 생각보다 중재는 잘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총소리가 나야 되고 포소리가 한 번은 나야지만이 지금 이제 긴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해소를 하게 되는 경각심이 생기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중재도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느 정도 이렇게 마찰이라든지 부딪힘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게 잘못하면은 이거 벼룩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집 태워먹게 생긴 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요게 만약에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은 세계 각국에 있어가지고 큰 뭔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그런 이제 사태가 불거지게 되면요. 사실상 포와 총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이거는 소리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무역적인 보복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요번에 러시아가 괜히 벌집을 건드렸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일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당장에 뭔가 이런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아마 그때 무렵쯤 뭔가 좀 충돌이 좀 생기지 않을까. 3월 중순이라든지 말 요때쯤에 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요때 특히나 세계 경기가 돌아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좀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으셔야 될 때라 사료가 됩니다.